오늘은 스시 우마카세를 토론토 와서 처음으로 먹으러 가봅니다. 그 막 엄청 그렇게 비싸지도 엄청 싸지도 않긴 한데 한국보다 당연히도 비싸고 오늘 저희 기념일을 맞이해서 먹으러 가볼 예정입니다. 시주쿠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이그족. 오늘 가볼 곳은 여기 식당이에요. 시주쿠? 가게는 대충 이런 분위기. 나 진짜 토론토 와서 이런 싱싱한 회 처음 봐. 와, 컵도 진짜 예쁘고. 연근 요리라고 하네요.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게 잘 구워졌다. 나도 이렇게 안에서는 됐어? 대박. 토로라고 하지? 이거는 시라코 덴푸라 고니 튀김이라 하네요. 가고시마에서 온 갑오징어라고 하네요. 와 진짜 맛있어. 이건 시로 토야마에서 온 시로 에비라고 하네요. 토야마에서 온 방어. 이게 한국어로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가와하기라는 아 가 뭐? 가와하기. 가와하기라는 스시예요. 참치가 나왔고요. 드디어 오도로가 녹아. 아지 이렇게. 와 우니가 왔습니다. 이건 뭐야? 호타테. 호타테? 아. 스캔. 튀나 막기.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알려주는 메뉴. 김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여기 가게 시그니처 메뉴? 하우스에서 만든 거고 안에 앙키모가 있는데 뜨겁다고 하니까 이게 겉에가 튀겨진 건가 봐. 아. 이게 맛있죠. 아까 뜨거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차가운데? 이거는 앵콜 스시로 주신 엄청 유명한 홋카이도 스시라고 하네요. 이거는 저의 커스텀 스시인데요. 안에 시소가 있어요. 제가 시소를 좋아해서. 다이빙 먹었어? 맛있어? 좋아? 진짜 맛있어. 아 그래? 응. 이거는 또 보너스가 없는 새우 안에 시소가 있는 스시예요.
My shoulder. Two 서비스 먹고 받은 그 쿡. 이거는 미소수. 호지차 디저트인데 기념일이라고 하우스에서 촛불을 올려줬어요. 민나 축하해. 오메데토. 잘 지내보자. 디저트 먹자. 야, 첫불 진짜 맛있어.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여기에 해피 애니버설리 클레어 이렇게 제 분석 이렇게 메뉴가 있었네요. 여기에 이제 저는 두 개의 앵콜스시를 먹어서 총 20종류를 먹었어요. 진짜 감추합니다. 그래서 이 시주쿠를 다녀온 총평은 정말 만족했습니다. 물론 한 600불 정도가 나왔지만 그 600불이 팁이랑 택스를 포함했기 때문에 600불이었고 인당 한 200불짜리 코스의 음식이었어요.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는데 재료가 되게 신선했고 그 셰프님이 그 일본에서 다 직접 수입을 해오시는데 그날 재료를 보고 신선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리거나 장사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재료에 자신감이 넘치시는 그런 음식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음식이 그렇게 독특하거나 창조적인 건 없었는데 그만큼 재료의 신선함을 살린 음식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메뉴를 구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국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한국에서도 딱 한 17만 원? 한 20만 원 좀 미만인 그런 정도면 충분히 먹을 만한 오마카세였어요. 사실 요즘에 여의도에 최근 한국에 가니까 되게 괜찮은 오마카세가 막 10만원 이렇게 팔더라고요.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캐나다는 워낙에 토론토는 또 이제 싱싱한 해산물을 구하는 게 어렵고 해서 좀 비싸기도 하고 팁텍스가 붙었고 그리고 저희가 앵콜 스시라고 생각을 해서 먹었던 스시가 다 차지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600불인 거고 그거 말고는 다 만족한 식사였습니다. 페어링도 안 했고 음료도 안 시켰어요. 근데 일단 6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. 메뉴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아마 계절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운타운에 야수도 있지만 좋은 데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 생각하면 여기 시즈쿠를 완전 강추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토론토에 계신 분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오마카세 그 서양식의 스시롤에 질리셨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. 그럼 안녕!